자, 약발본 갑니다, 여러분들. 네. 저 긁는 새끼들이 오늘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독이 바짝 차올라서 블랙 당한 김에 네 안티가 돼줄게 하면서 토크온 따라다니거나 족 같은 막 쪽지 보내거나 이런 새끼들 많을 거예요.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오늘 좀 빡셀 수도 있습니다. 예. 잘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살짝 이런 느낌 이거. 네, 방금 딱 저런 느낌이어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와, 가수님 코트님. 오신 것. 저 진짜 코트님이시네. 네, 맞습니다. 어, 뭐야, 진짜 코트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방장님이 이런처럼 되고 싶다는데 혹시 코트님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노래도 이론에도 빠삭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네. 그 대가리도 빠삭하지 않나요? 비네님 소리 끌게요. 네. 좀 말 막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아, 혹시 2라운처럼 만들어줄 수 있나요, 방장님은? 2라운. 2라운이요? 네네. 2라운이 누구죠? 2라운 몰라요? 2라운을 모른다. 2라운이 누구야? 그 마크츄 예전에 처음에 노래 나왔을 때. 나의 모든 날들을 전하고 싶어. 예, 네, 그러니까 그거. 그거 부른 사람. 목소리 음색이 좀 맞아야 될 텐데요. 방장님이 누구시죠? 그러게요. 저희 인스타충님 밑에 계신 분인데. 인스타충님? 저.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 방송 부끄러워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인스타 중님. 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좀 기운이 좀 그런 것 같아요. 2라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나요, 님들한테? 같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 제가 가르쳐보는 게 어떠냐고요? 예. 아, 물론 뭐, 근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예, 부끄러워서. 저... 아, 여성분인가요 혹시? 아니요. 여성. 봉화를 고추, 좀, 고추. 봉화를 좀 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은 기회입니다. 인스타님, 보컬 일타 강사가 왔는데 한 마디도 못 하고 이렇게 숨는 거 보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제가 봤을 때 하남자 새끼 같아요. 예. 뭐 방이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아쉽네. 네, 사실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하는 코트. 오. 네. 명신이 좀 노래 좀 해주세요. 어, 또 도망갔구나. 섹시코만. 오르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늘을바님이 왜 이제 인생의 토크온에 빠졌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얘기시네요. 뭐 토크온이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토크온을 하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 개백수 병신새끼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백수라니요. 저희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 그럼 이게 약간 어떤 그 유익거리인가 봐요? 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출이죠. 취미 생활이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유익거리 그리고 악취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토크온을 하는 의미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정화조 청소, 예, 토크온의 어떤 그 위계, 그 저 생태 관리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파리에 이제 놀러 온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전기사가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제가 버스 운전기사고요. 예, 이게 여러 방 돌아다니면서 개짐승들, 예, 날짐승들, 들짐승들 보면서, 예, 뭔가 내 삶의 위안을 받는, 예, 바로 강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운영하시던데요? 방장님 혹시 뭐 우셨나요? 혹시? 우셨나요가 뭐죠?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블랙스토리 해보셨어요? 네? 뭐라고요? 블랙스토리 해보셨어요? 블랙스토리가 뭐 게임인가요? 네. 아 뭐 모바일 게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하는 거고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룰즈 읽어보시면 돼요. 아, 오, 감사합니다. 블랙스토리란 스무고개와 같은 형식의 추리 문제. 출제자에게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무고개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했거든요. 네. 문제가 동생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언니는 자지러지게 웃었다예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맞추려고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물어봤거든요. 동생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언니는 자지러지게 웃었다. 왜 웃으시죠? 자지러지게 웃었다. 아 예예예. 예. 일단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제3자 등장. 언니가 범죄자인가. 아 어떤 하나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그 추리를 하는 거군요. 네네. 약간 그 순간의 어떤 그 몰입도가 중요한 게임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과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너무 재밌겠네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게임. 너무 유치하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나가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빠이. 뭘 저런 걸 왜 해? 개노잼이지. 아니 저걸 뭐가 알았어 알았어 할게. 아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블랙스토리를 좀 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블랙스토리 해보신 적 있으실까? 아 제가 들어왔던 방이 아니라 이거 또 다른 블랙스토리 방이네요? 어 그런가요? 아 뭐야 블랙스토리라는 게 뭐 되게 재밌나 보네. 어? 이거 유행인가? 아니 나는 오히려 혼술방보다 낫다고 봐. 아 유치하다고. 아 제가 좀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블랙스토리 지금 이거 토크온의 새로운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는 하나의 또 놀이문화가 됐네요. 꽤 됐는데. 아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뭐 네. 이상한 그 혼술방보다는 훨씬 낫네요. 자 그래요. 아 근데 누가 이렇게 울리지? 희망님! 희망님! 방장님! 네네 희망님 강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희망님 마이크 안 되시나요? 예예 개병신이기 때문에 좀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장님! 네 그러면은 방장님이 죽으신 건가요? 지문을 보세요. 아 동생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언니는 웃었다. 제3자가 등장을 했고 언니는 범죄자가 아니고 병이나 장애가 등장. 병장애는 뭐죠? 병 또는 장애. 아 병 또는 장애가 있는가? 동생이 없다. 중요한 안녕하세요. 직업은 동생이 아니라 등장하는가 이 질문에. 아 병과 장애가 등장하냐고요? 이은영님 안녕하세요. 네 그 중요한 직업 등장. 지문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분은 할 줄 아시는 분이네. 제가 조금 관망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뭐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문자라고 하는데 그 게임을 좀 오래 해보신 것 같은 이응이응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응이응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씨. 아니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봤는데 네. 네. 오해나 착각이 맞아. 등장한다. 살짝 느낌이 이런 느낌 같아요. 언니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이번 그거 질문을 보면. 네네. 근데 제3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6번 보면 범죄 요소 등장하죠. 네. 그럼 범죄자가 동생일 리는 없으니까 살해를 당한 게 동생이니까 제3자가 범죄자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제3자가 동생을 죽이는데 언니는 뭔가 오해나 착각을 해서 네. 그게 이제 동생이 진짜 죽는 모습인 걸 모르고 웃은 거지. 아. 그리고 중요한 직업이 등장을 하니까 이 동생은 아마 배우가 아닐까 죽는 연기를 하는 걸로 언니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가설이네요. 근데 꽤나 또 신빙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연기자이기 때문에 동생이 죽는 연기를 하고 또 제3자가 이렇게 등장해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방장님 정답인가요? 아니요. 어떤 쉬바람을 죽였어요? 예? 일단 질문을 하셔서 더 추리를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범죄가 등장을 한다. 오해로 인해서 동생은 죽게 되고 중요한 직업이 등장을 한다. 3자 직업이 뭐죠? 중요한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동생이든 언니든의 직업이 이 질문의 정답에 중요하다는 소리죠. 아, yes or no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es or no. 그러면은 우리가 제3자를 집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순간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스 검침범입니까? 대답. 가스 아 이거 질문인가요? 예. 아닙니다. 가스 검침범. 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가스 검침범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수기 그 관리하는 관리사도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자. 그러면은 좀 더 질문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본인 질문해도 될까요? 제3자는 남자입니까? 아니 코트님 질문하신 거 대답해 주시죠. 대답. 제3자는 남자냐고요? 네. 성별은 중요하지 않지만 맞다고 할게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자다. 남자가 죽였다.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 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제3자가 집안에 들어왔다. 그럼 범인은 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강도는 직업으로 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다라면은 이은경님 질문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까? 저 제3자가 이제 뭐 사람인가 물어보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질문 안 하려고. 동생은 흉기로 인해 죽었습니까? 네. 흉기로 인해 죽었다. 날붙이를 썼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제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면 날붙이, 이제 날카로운 칼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제 빠루나 도끼나 방망이, 야구빠따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죽나요? 한 방에 죽죠. 죽어보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풀스윙을 한 대 때리면 그쪽 두개골 박살 나실 텐데요. 어떤 게 맞을까? 흉기로 인해 죽었고 동생은 언니가 웃었단 말이죠. 이 사건의 쟁점은 언니가 웃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토크 프로파일러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친족 관계에 있는데 죽었다. 자, 범인은 언니의 남자친구입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라고요? 네. 왜죠? 언니의 남자친구가 동생을 죽인 것이죠. 둘은 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원한 관계에 있고요. 시범을 걸겠습니다. 네. 그 방장님 혹시 지문 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저희? 20개요. 저희 20개요. 10번째, 15번째 때 힌트 드려요. 이게 쓸데없는 게 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언니와 연인 사이에 있는 남자입니까? 언니와 제3자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아닙니다. 아니다. 집에 엄마나 아빠는 없어. 그 상의를 해야 돼요. 일단 그 동생은 흉기로 인해 죽었나 이런 거는 살해 당했으니까 당연히 흉기로 죽었겠죠? 친언니입니까? 대답.
당연히 친언니 아닐까요? 당연히 친언니겠죠? 이거 코트님 질문하실 이복 언니일 수도 있잖아요. 코트님 배달은 아니,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님 결혼이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은 방송하시면 코트님 되게 엄격하시네요. 아니 코트님 예 질문하실 땐 질문이요 라고 먼저 말을 해주셔야 되고 팀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전 저들과 팀원인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 존나 웃기네 이거. 예 트롤을 했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는 블랙 저거 안 들어가겠습니다. 더럽게 재미없네. 답이 왜 궁금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만난 적 있어요 따로? 따로 만난 적 없어요. 저녁 갖고 소름 좀 주시면 왜 만나. 안녕하세요. 예 하이. 예 반갑습니다. 예 하이. 하이. 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인간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아니요. 그러면 적당히 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뭐 인연을 이어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는지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저희 섹스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샥스? 야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샥스가 뭐예요? 그 샤워볼이요. 샤크볼, 샤크볼. 아 샥스핀이요? 네. 예. 하실래요? 방의 흐름을 전혀 몰라. 아니 뭐 샥스 하실 거냐고요? 저는 샥스보다는 샥스. 아이씨 또 강퇴 당했네. 씨발. 셔츠요 셔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왜 웃음을 지으시죠? 아 죄송해요. 남자시세요? 여자세요? 방금 말씀하신 분. 남자요. 아. 여자예요. 아 민진이 여자요? 야래 야래다. 여자가 아니고 여자요 겨자. 야래 야래 겨자 됐어. 코트님. 조병신들 소리 좀 끄겠습니다. 디귿디귿님 소리 끌게요. 예. 네. 하이님. 잘 가라. 하이님은 소리 키게요. 목소리가 좋네요. 구웅님. 네. 키겠습니다. 민진님. 민지님? 근데 코트님이 뭔데 판단해요? 코트니까요. 코트니까요. 토큰 보안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좀 말게 엄격한 건데? 저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바로 강퇴했어요. 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두님. 두두님? 디우디우님? 네. 이 방 아주 정상인들로만 가득 찬 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끈 사람은 디귿디귿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 디귿디귿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정상적이군요. 반갑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정상이 이 새끼야! 아, 님 좀 꺼주세요. 예, 강태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민지님은 좀 목소리 좀 특이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반장님만 얘기하세요, 코트님. 네. 뭐라고요? 아, 제가 코트님 잘 몰라서. 디귿디귿님 다시 소리 끄겠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개병신을 알아봤거든요. 예, 소리 바로 끕니다. 방장님. 네. 그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자꾸 목을 가다듬으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아, 목 아파서. 안녕하세요. 도리자기 목이 아파요? 이 무슨 상황극인가요? 도리자기 왜 말을 안 하지? 여리여리 소감이다. 여리여리다. 여리여리다. 어 민짱. 민짱. 아 보지간지. 아 잠깐만. 아 이 보관은 좀 심하지 않았나요? 긁어줄까? 보지를 이제 보관을 보셨나 보네. 디우디우님 소리 끄겠습니다. 아 보관은 좀 너무 간지 않았나. 아 이제 방장님 좀 이상한 분이었네요.
너무하신데. 이제 저 너무... 민지님에게 좀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민지님. 네. 그리고 그런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아니, 보관은 좀 심했잖아요. 죄송해요. 말씀을 긁어줄게. 민지님 혹시 뭐 티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 그리고 네. 말씀하실 때 왜 자꾸 목을 가다듬으시냐고요. 씨발 진짜. 아 진짜 개 또라이를 다 보겠네. 지방이 낀 건가? 오빠랑 운동 좀 할까? 내 욕하지. 아 어디 어줍지 않은 여목사 여목방 들어가가지고 여자 목소리 내는 거에 약간 좀 취미 생기셨네. 예? 야래 야래. 어리시고 나래. 아이 코트님. 네. 이 방에 왜 들어왔어요 근데? 방제 보고 온 거예요? 아 민지님이셨구나. 아 민지님. 네네. 아 저 하이님. 하이님. 네. 와 여정부 진짜 달래시네. 제가요? 하세요. 와 개쩐다 하이님 능력자셨구나. 저는 방마다 요즘 뭐 돌아다니면서 야리야리 소가나이나 이지랄만은 그냥 비응신 오타쿠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야리야리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민지.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 민지님 왜 그러세요? 남성성을 자꾸 이렇게 좀 거세당하신 네. 것처럼. 뭐 정관을 꼬집고 말씀하시나? 보방구까지. 진짜. 아 왜 정신적으로 존나 피폐해지네. 아니 주말에 이게 할 짓입니까, 님들? 예? 아니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진짜. 이런 이런. 씨발. 아 내 이상해 좀 뭔가 정신 망가지는 방 같아. 다른 방 가겠습니다. 예. 진짜 미친놈들이네. 야래 야래 소가 나이나. 방 들어가신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정대 형.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리 야리 생크림 병신 27 하 정 배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 아 강퇴 당했네 이런 씨발. 반갑습니다. 코튼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코튼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J입니다. 아 코튼 씨 그 IST 아니다 저 ISTP예요. 미안합니다. ESTJ였다가 아 ISTP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 다따오님은요? 저 ESFP요. 아님은요? 네 말없이 강퇴할게요. 네? 찍찍님? 오, 잘리셨네. 강퇴하시죠. 아니, 코튼님. 네네. 추종자들을 이렇게 데려오시면. 제가 데려온 게 아니라, 자꾸 그들이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그니까요. 예. 아, 진짜 코튼 형님이시구나. 땀땀님. 예. 어디서 몇 살이세요? 아, MBTI 보세요. INTJ. 저걸 보고 세미콜론이라 그러지 땀땀이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이제 좀 지능이 낮으신 것 같네요. 근데 원래 땀땀이라 하지 않나요? 저걸 보고 누가 땀땀이랍니까? 세미콜론이라 뭐, 그러지. 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정확한 지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발. 네네네. 점프시켜주시죠. 네네네. 그 MBTI 연구방인 것 같습니다. 연구방은 아니고요. 제가 좀 이 방에 여자분들을 좀 초대를 해도 될까요? 원래 이런 근데, 이야기는 남녀 아니, 근데, 간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알겠어 알겠는데 예예. 예.
그 괴물만은 이제 제가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괴물 네, 적당히 괴물만 데려와 주세요. 네네네. 제가 좀 토크온 친추 제가 또 예, 제 보석함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석함. 근데 좀 접속해 있는 인원들이 병신들밖에 없어서 오늘은 보석함이 다 썩었네요. 난 돌덩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단 세 명인데 예 병신들밖에 없네요. 아, 돌덩이 모래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딕헌터는 여자 맞아요. 딕은 헌터하는 분이거든요. 아 예예예. 예, 예. 많이 잘 빠시는 분이구나. 다따오님. 네네. 그 얼굴 안 보인다고 이게 자꾸 뭐 잘 빤다 뭐 이런 게 천박하고 아니요, 저열한 저지름스러운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고요. 그 유튜버 있잖아요. 그 음식 잘 빠시는 분. 저런 병신 같은 소리 하는 새끼가. 방장님. 아 방장님 다 나갔다 왔네. 방장님. 아니. 예예예. 예, 예. 그 방송에다가 아침부터 나가죠? 네네. 그 쪽지 좀 보내지 마세요. 방 안 열어줄 거니까.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 자꾸 저 딸려 들어오네요. 알아서 들어오세요. 예예예. 예, 예. 디컨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컨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개의 딕을 헌터했나요? 고구마 다섯 개. 다섯 개. 응. 예. 디컨터님. 네? 죽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죽을게. 그 아수라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수라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수라님? 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랑 언제 대화를 해봤어요? 그 패션왕님 아닌가요? 그때 그 패션왕님이랑. 네. 그 패션왕님께서 희도님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그런. 아, 맞으시네, 맞으시네. 네, 반갑습니다. 아, 지정전 그 아이가? 아, 좋은 주말입니다. 이제 뭐 4월에 또 예, 끝자락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대화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우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저도 영광 아닙니다. 디컨터님. 네. 죽으시면 안 되나? 아 죽을게. 어. 그 코튼님. 아. 저분 혹시 그 타마마님인가요? 타마마님은 아니고요. 아 예. 네. 제 방송에 이제 좀 굉장히 좀 다회차 출연을 하신 분인데. 예, 그게 좀 사람 새끼 아니거든요. 예.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넷상에서 정말 이 사람만큼은 영원히 넷상에서만 봐. 아, 씨발. 당장 채팅한 소리 봐. I'm Dickhunter. I'm Dickhunter. 와. 그, 진짜 좆같다는데. 저기 저분에 대한 신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157이고요. 키가. 몸무게는 네. 67kg에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저 복균자예요. 뭐야? 예, 예. HIV요? 아니요, 뚱복균이요. 네. 투명 문자, 투명 망토, 투명 장갑, 투명. 네, 죄송한데 그 모든 게 다 있는데요. 협박기를 일부러 돌리시는 건가요? 어디서 투명 디글? 근데 원래 저거는. 원래 디컨터는 닉네임이 유튜브에서 쓰이는 닉네임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아니 저분은 이제 일대충이고요. 이 설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네네네. 157에 네. 아 100 어 157에 아, 네. 몸무게 67kg 그리고 일대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역 감정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온 그 방을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두 배에 나서. 저만 믿는 거 아니죠? 네네네. 그 영화 그, 혹시 그 보셨을지 코튼네? 모르겠는데 네네네. 식사하셨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요? 방장님.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이렇게 네네. 자꾸 족 같은 곤약 토크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 그럼 그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죠? 아 예. 근데 솔직히 코튼님이랑 또 뭐 BJ들은 뭐 먹나 해서. 아 BJ들이 무슨 뭐 귀족인 줄 아십니까? 똑같죠. 아니, 뭐 먹고. 배달 먹고 하는 거죠. 배달 아. 먹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별 다를 게 없죠. 근데 코트님 뭔가 오랜만에 뭔가 방송에서 뵀는데 약간 많이 차분해지신 느낌이 뭔가. 좀 지성을 곁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님 자아가 생겼네요. 많은 이제 시련을 겪고 이제 그러신 코트님. 깨달으신 건가요? 닥치세요. 아, 코트님 혹시 오늘 오전에 야스하러 가실 거예요? 디컨터님 좀 올려주세요. 아 오늘 오토바이 타러 안 가시나? 디컨터님. 예?
정신 좀 차렸나요? 아니,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그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거에 의존해서 이렇게 있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의존 안 했어. 지금 약에 의존해가지고 약에 취한 채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닌데. 이 시간만 되면은 맛이 가더라고, 저 사람이. 코튼네? 네네. 정중하게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 안 돼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디컨터님, 좀 걱정이 돼요. 피폐해진 정신과 지금 이런 무지한 삶. 아, 코튼요? 예. 그, 아, 씨발, 방장 왜 저러지? 아니, 근데, 그, 방 좀 혹시 나가줄 수 있나요? 왜요? 에? 왜요? 아, 그, 나가줄 수 있나요? 왜요? 가능하긴 근데... 그래서. 아니, 근데 커트님이 그, MBTI 주제 얘기하려고 디컨터님 초대했는데. 네네. 네, 그, 얘기해보죠, 이제.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네. 네. 방상님 진행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 좀 기분이 상하셨나봐요. 제가 아니, 방에서 그거, 이렇게 좀 아니라,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아, 그건 아닌데. 뭐, 좀 아, 진짜로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왜, 왜요? 왜 그러세요? 코트님. 예, 예. 혹시, 민들레 홀씨 알아요? 민들레 홀씨요? 네. 알죠. 아. 하고 불어서 나를 날려서 없앴다는 그런 뭐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네. 예, 개병신 재미 뒤지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 비명 걸렸네.